우선 잎이라든지 줄기라든지 다육식물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해보는 것, 그리고 잘 관찰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물이 충분할 때는 어떨까요? 굉장히 사람의 피부로 얘기를 하자면 탱탱하고 그리고 아주 윤기가 날 거고요. 물이 조금씩 비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씩 탄력도 잃어질 거고 그것이 심해지면 약간의 주름이 생기거나 이렇게 바뀌게 될 텐데요. 그때는 물을 줘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이 다육식물은 사실 같은 다육식물인데요. 자, 이쪽의 것을 보면은 어때요? 굉장히 아주 탱탱하고 그리고 색도 좀 선명하게 보여지죠.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식물의 경우에는 이미 좀 쭈글쭈글쭈글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. 물이 필요한 단계겠죠. 이렇게 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빨리 수분을 공급을 해주시면은 이 주름들이 펴지게 되겠죠. 이렇게 외부적인 것들을 보고도 물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. 제가 지금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은 이제 빛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있는 이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포도송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몽글몽글몽글하게 달려 있습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잎의 사이즈가 작고 또 아주 튼튼하게 보이시고 색상도 굉장히 광택이 있으면서 그리고 잎과 잎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게 아주 탱글탱글하게 달려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빛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데요. 만약에 빛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면 이 간격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잎도 훨씬 더 커지겠죠. 웃자람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자, 지금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? 잎이 이렇게 살짝 오므라들어 있는데요. 물을 충분히 머금고 나면 다시 이렇게 살짝 벌어집니다. 눈으로도 그것이 구별이 가능하죠. 그래서 물을 주는 주기 자체를 좀 그런 형태로도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뒤쪽에 있는 장군 선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줄기 중간중간에 보시면 약간의 홈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요. 이 홈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급격하게 더 깊어져서 전체가 쪼글쪼글쪼글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. 그럴 때 역시 빨리 물을 주셔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도 한번 볼 텐데요. 자,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? 굉장히 예쁘게 잘 자라기는 했는데 줄기가 굉장히 길게 자란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형태들이 다 이렇게 앞쪽으로 지금 쏟아져서 자란 게 아마 보여질 거예요.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화분에다가 고정해 두긴 했습니다만 아마 실제로 자랄 때 이렇게 자라지 않고 아마 이런 형태로 눕혀져 있었을 거예요. 보관이 잘못되어서 똑바로 세워두니까 이렇게 면이 되고 뒷면이 만들어진 상태가 됐습니다. 이미 많이 웃자라면서 여기에 뿌리까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죠. 이 정도 되면 번식을 시켜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또 한 가지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노란 잎이 있거나 지금 아래쪽에 잎들이 지금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한 게 보여지실 거예요. 이런 노란 잎들은 빠르게 제거를 해서 환기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